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 미니 3 프로를 가지고 액티브 트랙 테스트를 또 오랜만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공주에 있는 고마나루라는 곳입니다. 저기 보시면 경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기가 근처에 경비행기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경비행기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저도 진짜 나중에 한번 꼭 타봐야겠어요. 한 8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날씨 좋을 때 타러 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고요. 우선 오늘 테스트할 코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매빅2 프로의 액티브 트랙 테스트를 한번 했던 곳인데요. 굉장히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사람도 없고 소나무도 많이 우거져 있어서 테스트를 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 비행 준비를 시작할게요. 자, 항상 요 짐벌 커버를 미리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날개를 펴주신 다음에 따닥 해서 전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원이 들어왔고 컨트롤러도 따닥. 요거는 잘 챙겨 놓을게요. 주머니에 잘 챙겨 놓을게요. 자, 일단 켜자마자 요렇게 GPS가 없다고 뜨는데 잠깐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히는데 야외에서는 GPS가 잡히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잔량, 조종기 강도, GPS가 지금 9개. 이게 초록색이 될 때까지, 더 잡힐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이륙시 주의해라 라고 뜨고 있죠? 지금 12개. 네. 자, 지금 GPS가 15개 정도 잡히니까 홈포인트가 잡혔다고 뜨는데 반드시 이 지도를 눌러서요 홈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홈포인트가 아직 확인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이 DJI RC 자체에 인터넷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핫스팟을 켜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도가 뜨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홈포인트를, 네, 지금 지도가 떴고요. 제가 있는 위치가 H라고 뜹니다. 현재 있는 실제 위치랑 홈포인트가 잡힌 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행을 해도 됩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이 드론이 반경 근처에 딱히 커다란 장애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늘에도 막힘없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드론이 혹시라도 리턴홈을 해서 홈포인트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내려오다가 또는 리턴홈을 하다가 걸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륙과 착륙하는 위치는 주변이 좀 탁 트인 개활지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티브 트랙 테스트를 시작할 건데요. 액티브 트랙은 드론이 이륙을 한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이륙을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었고요. 네, 됐습니다. 지금 드론을 띄우면 화면에 빨강색으로 뜨고 경고음이 많이 울리는데 이거는 이제 장애물 센서가 장애물들을 감지하고 울려주는 경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액티브 트랙을 위해서 드론을 상승을 시킬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화면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화면 녹화를 켰습니다. 이 DJI 미니 3 액티브 트랙은요, 화면에 있는 피사체를 드래그를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지금 제 몸에, 제 몸 주변에 초록 색깔 체크박스가 생긴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밑에는 액티브 트랙 스팟라이트 POI가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이 카메라가 그냥 저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드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드론은 안 움직이고 카메라만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게 스포트라이트 기능이에요. 그리고 POI는 이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오늘은 액티브 트랙을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액티브 트랙을 눌러주고요. 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트레이스랑 평행이 있는데 트레이스는 따라오는 거고 평행은 옆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 이 상태로 가볼게요. 이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면은 이 미니3가 굉장히 많은 장애물 센서들이 막 울릴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한번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놓고 찍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사실 굳이 뒤를 돌아보진 않고 있는데요. 믿어야죠. 조금 걱정은 되는데 믿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행인분들이 오시면 저도 잠깐씩 멈춰서 피해드리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게요. 이 어디 갔지? 아, 네, 여기 있네요. 근데 굉장히 네, 소나무까지가 있는데 잘 피해 오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이랑 마주 보면서 걸어보겠습니다. 와, 지금 앞에 보면은 굉장히 소나무 가지가. 자, 여기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 숙여서 고도를 낮춰서 한 번 더 낮춰야 되는데. 네, 잘 피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돌아서. 아, 돌았더니 옆으로 돌았어요. 다시 한번. 네, 살짝 이제 트여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제가 달려도 사실 괜찮을 것 같은 곳이라. 네. 아, 네, 앞에 행인분들이 좀 오셔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제가 길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테스트도 하면서 소나무 숲도 걸으면서 아주 좋네요. 근데 지금 과연 이거는 알아서 피해갑니다. 네. 제가 지금 액션캠으로 찍을 그 인스타 360으로 찍을 걸 괜히 이걸로 찍어서 잠시만 행인분들이 오시니까 잠깐 대기. 아이고, 제가 피해드렸는데 같이 피하셔가지고.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셀카 모드로 놓고 걸어볼게요. 어딨지? 사실 셀카 모드로 두긴 했는데 제가 드론이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괜찮아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얘가 잘 피하기 때문에. 앞에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잘 따라오고 있고. 아, 여기 보니까 정말 멋진 조형물들이 또 있네요. 잠깐 고도를 괜찮겠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네, 멋진 곰 조형물들이 보이시나요? 네, 아주 좋은 산책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코스만 조금 나무가 많았지 여기는 또 산책로라서 사실 뭐 액티브 트랙이 실행되기에 큰 무리는 없는 곳인데 제가 밑에서 내려가서 조금 더 어려운 코스로 테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더니 숨이 약간 막 헐떡거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드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강아지가 귀여워. 가족분들이 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살짝 피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코스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이제 내려가 보자. 과연 제가 지금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 내리막길에 장애물까지 있는 코스라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무리 없이 따라오고 있고, 여기 코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급격하게 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냥 뭐 문제 없이 빠져나오네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자, 이제 기본 코스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사실 전혀 어떤 문제 될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뭐, 이 정도 장애물 회피쯤이야. 뭐, 기본이죠. 하는 것처럼 미니3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난이도를 좀 올려봐도 될것 같은데, 한번 요 사이로도 한번 가볼게요. 사이. 사이로도 가보고, 사실 여기는 떨어진다 해도 드론의 손상이 크게 안날것 같은 곳이라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건데, 또 사람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에요. 너무 잘 따라오니까, 오, 지금 나무에 아, 안 부딪히네요. 너무 잘 따라와서. 네. 달려볼까?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나무를 피했어요. 지금 조금 낮은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피해야 하네요. 피했어요. 그리고 숨이 차서 이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현재 한 10분 정도 날렸고요. 남은 비행 시간이 2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시간이 한 30분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오르막길 한번 같이 보자. 자, 오르막길도 잘 오고 있고요. 힘들다.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오오, 진행을 할 거고요. 아, 이게 안 보고 걸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드론을 보면서 하니까 제가 심장이 쫄려가지고 못하겠네. 자, 이제 핸드랜딩으로 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트랙은 지금 여기까지 스탑. 됐고, X 누르셔서 이렇게 끄고요. 자, 이렇게 그냥 내리셔도 좋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풀숲이라서 내리기가 좋진 않잖아요. 네, 조종기 아래를 누르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비전 센서가 있어요. 이 비전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손바닥을 인식해서 고도가 바뀝니다. 지금 스틱을 내리면서 손바닥을 대면, 이렇게 멈춥니다. 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바닥 패턴을 인식시키고 스틱을 쭉 내리시면은 드론이 내려오다가 그냥 내려오다가 한번 멈출 거예요. 아, 이게 바닥이구나 멈추고 내려옵니다. 만약에 손을 댔는데도 계속 내려오면 지금 손바닥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저처럼 손바닥을 인식시키고 착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탁 잡아주긴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마나루 소나무 숲에서 실행했던 매빅 3 프로의 액티브 트랙 테스트 영상이었는데요. 잘 보셨나요? 정말 역시 기대했던 대로 이 작은 사이즈와
훌륭한 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정말 열일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액티브 트랙을 소화해냈습니다. 잘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